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터미 꽉 찬 소시지 세트입니다. 애터미에서 기존 몰에서 친한 소시지 세트를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애터미 전용으로 성분을 또 변경을 하고 훨씬 더 맛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애터미 꽉 찬 소시지로 업그레이드 리뉴얼을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맛있게 구워서 앞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기존에 또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맛있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지 하면 다들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아마 아이들한테는 먹지 말라고 말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시중에 많이 보이는 소시지들은 보통 핑크색을 띠고 있습니다. 핑크색을 띠고 있는데 저희가 고기를 구워보면 핑크색이던 고기가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변하죠, 익으면서. 소시지는 익힌 고기를 넣은 제품인데 핑크색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빼면 사실 이런 색상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색소를 넣지 않고 돈유 그대로를 넣어서 소시지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시지라고 하면은 뒤쪽에 이렇게 성분표를 보시면 모두가 돼지고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돼지고기에다 닭고기를 섞은 저렴한 제품들 혹은 돼지고기에 닭고기에 밀가루를 잔뜩 섞은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애터미 꽉 찬 소시지 같은 경우는 순돈유 93.2%의 제품입니다. 93.2%라는 건 고기가 달하는 이야기죠. 세 가지 종류 전부 다 90% 이상의 돈육 함량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다른 수입산 고기나 혹은 냉동육을 사용을 한 게 아니라 100% 국내산의 그것도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얼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신선한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송을 할 때도 냉동 상태가 아니라 냉장육 상태로 냉장 상태로 배송이 되고 그리고 네 가지가 안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색소가 안 들어있고요.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이나 L글루타민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을 섞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방부제를 넣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육가공 제품들이나 소시지 제품들 제조기간이 이제 조금 유통기한이 긴 경우가 있어서 방부제가 없는 제품이라는 걸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냉장 보관을 하실 때는 제조일로부터 40일 그리고 아 받으셨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은 식구가 너무 적어서 소시지가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하셨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품을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먹어요. 근데 사실 냉장육으로 만든 냉장 제품이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는 냉장인 상태에서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냉동해서 다시 해동을 해서 드셔도 충분히 타사 소시지보다는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맛이니까 너무 이런 유통기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냉동에 넣으셨다가 드실 때 해동을 시켜서 원래 소시지를 요리하는 방식으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 꽉 찬 소시지는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치즈 맛이 있고요. 일반적인 소시지 맛인 포크 맛. 네, 가장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소시지 맛이고요.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으로 어른들이 즐기실 수 있는 매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 맛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즈를 실제 자연 치즈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임실에서 나온 치즈를 집어넣었습니다. 10%나 집어넣어서 돈육 함량 83.2%에 치즈가 10% 들어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포크 같은 경우에는 순돈육 함량이 무려 93.2%만큼이나 들어있습니다. 매콤한 맛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돈육 함량 90.2%에다가 국내산 청양고추를 넣어서 매콤한 맛을 만들었어요. 매콤한 맛 당연히 고추 넣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고추를 넣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매콤한 맛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고추와 유사하게 매운맛을 낼 수 있는 캡사이신이나 혹은 매운맛을 낼 수 있는 다른 첨가물들을 넣어서 매운맛을 구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진짜 청양고추를 사용을 해서 매콤한 맛을 구현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입이 아프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매운맛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원료들도 전부 다 믿을 수 있는 원료들만 초이스를 해서 넣었습니다. 국내산 마늘도 넣었고요. 그리고 소금도 그냥 소금을 쓰지 않고 무려 죽염을 사용했습니다. 애터미에서 나오는 죽염을 사용했고 그리고 설탕도 유기농 설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시지이지만 정말 믿고 안전하게 내 아이한테도 줄 수 있고 내 가족들에게도 맛있게 먹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재료들만 넣어서 만든 소시지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신 있게 성분들을 이야기하는 제품들이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몸에 좋은 것들은 맛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순돈육 함량이 굉장히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식감 자체가 굉장히 쫄깃하고 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드셔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제조사가 같이 운영하는 이 소세지가 벨기에나 독일에서도 이미 수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소세지 본가 고장에 가서도 이미 1위로 수상을 할 만큼 맛에 대해서는 정평이 나 있는 소세지인데요. 그 순돈육 함량을 통해서 정말 소세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구현을 시켰고, 그리고 정말 날걸로 이렇게 집어 먹으셔도 정말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소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실 때 저희가 뭐 이렇게 칼집을 내서 구우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요즘은 이렇게 데쳐서 드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염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맨입에 간식으로 드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만큼 염도를 높이지 않고 짜지 않은 소세지고요. 그리고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실 때는 1분 이내로 데워서 사용을 하시면 소세지 이제 끝부분이 터지지 않고 정말 맛있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에 구우실 때는 당연히 기름을 가볍게 두른 다음에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되고, 전자레인지에 이용을 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전용 용기에다 넣으셔가지고 한 20초에서 30초만 돌리시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맛있는 소세지가 돼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세트에 저희가 치즈 맛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포크 맛, 일반적인 대중적인 소세지 맛에 요 제품이 두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매콤하게 드실 수 있는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는 매콤 타입이 총 두 개가 들어서 총 5팩에, 그쵸? 한 팩에 4개니까 5팩이니까 20개의 소세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세지들을 생산하는 생산시설들이 보통 믿을만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햇섭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았고, 정말 소세지를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생산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는 공장에서 믿을만하게 생산을 한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고 만 사람은 없다는 정말 유명한 명품 소세지였습니다. 그거를 애터미가 같이 제조사와 협업을 해서 더욱더 맛있고 감칠맛 나게 만든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소세지 정말 나쁜 거 알아도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 없었어요. 아니면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안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고민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기존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소세지 먹일 때마다 너무 고민을 했었고, 이게 안 좋은 걸 아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저희가 기획 개발을 하고 나서는 진짜 마음 편하게 마음껏 먹으라고 권할 수 있는 소세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애터미 꽉 찬 소세지 세트를 만나보시면 아마 소세지에 대한 편견이 확 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